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그거죠. 또 많이 쓰는 게 뭐 있어요? 아멘. 여러분, 뭐 설교 들으실 때마다 아멘하고, 아멘은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이제 의미들이 있죠. 할렐루야는 근데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하면서 실제로 그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구약에 보면 24번 나오고 신약에 4번 나와요. 근데 신약에 4번 할렐루야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9장 여기에 4번의 할렐루야 그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할렐루야를 언제 하는가 이걸 볼 수가 이제 있어요. 네. 그 19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러죠. 2일이 뭐냐? 그럼 2일 후에. 이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18장에 있었던 말을, 그 사건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제국인 바벨론 제국,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킨 그런 일이에요. 그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여기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이 할렐루야가 언제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행의 그런 못된 짓을 아주 일삼던 그 큰 음녀라고도 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큰 허다한 물의 음성이 들려오네. 할렐루야!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멸했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2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 이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심판할 때 보면 재판장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 재판장이 좀,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던 큰 음녀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고. 네. 여러분, 이게 큰 음녀를 이걸 또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했잖아요. 예. 이 음녀는 모든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통합해 가지고 그것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놓고 세상에서 다스리고 영광을 누리던 그런 어떤 이런 집단, 이런 권력, 이걸 말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이 바벨론은, 또 큰성 바벨론은 다른 말로 하면 신성 로마 제국, 부활한 로마 제국인데, 이 음녀에, 이게 뭐냐면 보좌가 어디가 있냐면 바티칸에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티칸. 예. 그래서 지금 이 여자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를 보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큰 음녀가 뭐냐면 큰 성도 바벨론이. 근데 이것이 로마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은, 큰 성 바벨론 제국은 누가, 또 적그리스도가 있죠. 적그리스도와 열불로 인한 열왕, 이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을 이루는데,
그 위에다가 자기의 그런 어떤 보좌를 놔뒀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티칸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죠. 교황이. 예. 근데 이제 이 종교를,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또 땅에 그런 왕들과 음행을 하고 또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해가지고 비진리의 그 포도주로 취해서 멸망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이 신성 로마 제국,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을 그 등에 업고 거기서 왕노릇하던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렸어요. 이 제국을.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심판을 받는지 나오죠.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근데 이 큰 음녀, 이 큰 성 바벨론이 누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 때도 이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로마는 또 다른 식으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로마가 나중에는 뭐냐면은 기독교를 국교로 했지만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돼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1억 명 정도 죽였다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카톨릭과 이 개신교는 큰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 로마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 콘스탄틴 황제와 이런 문무 대신들이 교회를 나갈 때 회심을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나가가지고 교회 모든 실권을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하냐면 변질되기 시작,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세기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그때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까지 12세기 동안을 종교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 이 로마 카톨릭이 그 유럽을 다 지배하고 진정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다 죽이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어가지고 이제 개신교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이제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기독교 인구가 세계 얼마냐 그러면 어떤 사람 20억이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랑 이런 20억이라고 할 때는 이 우리가 말하는 프로세스탄트 이 개신교 그리고 뭐 러시아 정교의 영국의 그런 어떤 국교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집트의 뭐 콥트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오직 예수 피로 구원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을 받고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다른 식으로 영국의 국교에도 여러분들 그 성공회라고 하는 그것도 카톨릭 요소가 거의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전부 다 기독교 범주 안에 넣어서 아 뭐 20억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기독교인은 엄청 적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고 나니까 이제 하늘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땅에서 음행하고 만국을 무너지게 하고 비진료로 만국을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해서 멸망길로 가게 한 그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런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피값을 갚으셨잖아요. 자, 두 번째 이제 할렐루야. 어때요? 19장 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지금 첫 번째 할렐루야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게 나라가 무너지고 이 권세가 무너진 것을 보고 할렐루야 했는데 두 번째는 할렐루야는 이 큰 음녀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두 번째 할렐루야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이건 뭐냐면 이 음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형벌이 세세토록 그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디서 그런 거예요? 지옥에서 세세토록 불이 타고 있어 연기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이러면서 못된 짓을 했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잠시 한 거예요. 잠시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받을 형벌은 어떤 것이라고요? 세세토록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형벌을 받겠나. 그래서 할렐루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짜가지 않고 세상과 하는 대로 같이 하지 않으니까.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말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아요? 핍박을 받죠.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이런 걸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계속 세상에서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어떻게 돼요? 이들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 형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이죠.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어떻게 돼요? 잠깐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면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다 어때? 환난을 당해요. 근데 그 환난을 받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잠시 받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영광이 영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잠시 쾌락의 낙, 죄악의 낙을 누리지만 그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잠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받는 걸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는 걸 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영혼 구원하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다 잠시 고난을 받아도 그걸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을 하고 여기서 막 자기들이 영원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형벌은 영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하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형통함, 그들이 누리는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는 영원한 것이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네, 우리는 보이는 걸 지금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런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한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진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진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니 24장로와 내 생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24장로가 있다고 했죠.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해 신구약의 모든 그런 그 사람들 24장로, 이 사람들은 바로 신구약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수종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있죠. 뭐 동서남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보좌에서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게 뭐예요? 음성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 모두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키가 크고 작은 게 이게 아니라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 하더라?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왜 지으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겠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말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위임 통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 올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과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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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이런 게 시편 147편 여기서부터 쫙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가면 딱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0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은 어때요?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했잖아요. 그 매맞고 힘들 때. 또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과 연단 속에 있을 때 다 자식 잃고 재물 잃어버리고 이런 거 잃어버렸을 때도 그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찬송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놀라운 묶인 것들이 풀어졌잖아요. 찬송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욥이 어때요? 그 고난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막 내 환경이나 이런 삶의 어떤 것들이 때문에 무너져 내려요. 근데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찬송을 그 의미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해요. 곡이 있는 기도라고. 근데 내가 도저히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와닿는 찬송을 부르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 막 그게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근데 이상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감옥의 문을 다 열어버리고 이 묶여진 게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욥도 그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서 어떻게 찬송을 불러가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는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히브리서 13장 그 15절에는 이런 말씀 찬미의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 시편 66편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소 곧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소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려면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더라고. 송아지만 해도 우리 지금 수연이 오늘 왔나? 예, 그 성도님이 한 평에서 한우 이렇게 뭐냐면 송아지를 이렇게 이제 새끼를 내 가지고 송아지를 키워서 조금 크면은 이걸 이제 또 팔고 이거 해요. 근데 이 코로나 터진 이후로 이분은 송아지 하나 나오면은 어마어마 이게 가격이 막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여러분 어때? 황소를 갖다가 한 마리 드린다고 해봐요. 그럼 돈이 얼마겠어요? 뭐 지금 한 천만 원 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드린 것은 속옷 굽이 그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때? 부자는 황소를 가지고 와요.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가지고 오지만은 또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왔죠. 근데 부자는 황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 그 황소 한 마리 드리려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야. 아멘. 네 번째 할렐루야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도 보면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소리. 그런데 할렐루야 여기 이제 여기는 그냥 우리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이러지만 할렐루야 막 이랬죠. 거기서는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막 굉장히 그런 감동적인 감격스러운 그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왜 이걸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아,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 그러므로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그분을 할렐루야로 찬송해야 되는지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 고대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게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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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번의 할렐루야가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서 이런 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 관계를 뭐라냐면 남편과 뭐요? 아내의 관계. 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 이건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이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신랑과 무슨 관계요? 예,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랑과 신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를 하고 온다고요? 처소를 준비해가지고 그 처소가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겠다겠죠. 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 이게 보면요, 아담이 죽어가지고 갈비뼈를 취했어. 그러죠, 갈비뼈. 아담을 하나님이 뭐라 하냐, 잠들게 했다 그러죠. 이 잠들게 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쿨쿨 자는 게 아니라 죽였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뭐가 나왔어요? 신부가 나왔죠. 아내가. 여긴 남편이잖아요. 신랑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여기서 믿는 자들이 누가 나왔어요? 우리 신부인 성도가 나왔죠. 이게 똑같아요. 근데, 자,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2000년 전에 말이에요. 결혼을 할 때 이제 어떤 양가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누구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만나요. 그러면은 중매를 해서 이렇게 딱 결혼을 하기로 둘이 만나가지고 하면은 신부를 데리려면 신랑이 뭐냐, 지참금을 지불해야 돼. 지참금을. 그래서 그 신부한테 지참금을 주고 이제 정혼이라는 걸 해요. 정혼. 정혼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뭐한 상태였어요? 정혼한 상태였죠. 그러면 정혼을 하면은 약혼보다 이것은 더 이제 법적인 효력이, 약혼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데 정혼을 하면은 결혼을 안 했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이혼증서를 써가지고 가만히 끊으려고 한 거예요. 왜? 법적으로는 이미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부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혼식을 하고 지참금을 지불하고 나서 신랑은 어디로 가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친부의 집에 가서 지참금 지불하고 정혼식하고 아버지 집으로 와서 거기서 뭘 하냐면 신부를 데려올 집을 준비해. 이제 그 언제 데리러 간다 그 말은 없어. 이제 언제 데리러 간다는 말 없고 집을 열심히 신부를 위한 집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집이 다 신부를 데려올 집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들러리들 데리고 있잖아요. 신부의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참금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하고 정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자기를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지만 항상 그 신랑이 언제든지 올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웨딩드레스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그래가지고 들러리들이 와서 신랑이로다 보라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신부가 준비하고 있다는데 바로 보통 그 사람들은 밤중에 오는데 밤중에 어떻게 돼요? 이 등불에 기름을 등에다 넣어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막 신랑을 빨리 만나러 가야 돼.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니까 어때? 신부가 콜콜 잠만 자고 있고 그리고 신랑 맞을 준비도 안 하고 아니면 이 신부가 또 딴 마음을 품어가지고 바람을 피웠다는 뭐 이상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신호 그게 신랑이 왔다가 데리고 안 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가버려. 이게 이제 이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있죠. 거기 보면 슬기로운 탓은 미련한 탓은 나오죠. 그게 바로 이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신부를 우리에게 어때요? 자기 몸을 지참금으로 지급했죠. 자기 몸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를 삼았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금 정혼을 해놓고 뭐하러 갔어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우리 신부인이 우리를 데려가기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다 처소가 마련되면 어떻게 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그래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와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하고 뭘 하겠어요? 혼인잔치를 하죠. 혼인잔치를. 자, 그런데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 한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 그 자리에 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그 혼인잔치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누구인가 그런 제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여기에 청함을 받아서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혼인잔치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큰 임금이 이건 하나님이죠.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그럼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죠.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냈어 막 이리저리 그러면은 아니 그 큰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오라고 하면은 황송해가지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그 초청받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 청와대에서 한번 초청받으면 막 굉장하죠. 근데 청와대보다도 바이든한테 초청을 받으면 더 대단하겠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는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별일 있어도 가야 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네, 여기 보니까 어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뭐 또 다른 데 보면 돼. 나는 소를 샀으니 쟁기 이거 시험해봐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나는 사업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나오죠 다른 데. 돌아보지도 않아 응? 불러준 거 감사했네 그래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간다 일하러 간다는 거 그리고 6절 봐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뭐요? 모욕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 혼인잔치 오라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 어때요? 막 주의 종들을 죽여 복음 전한 전도자들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이거 지금 그런 말이에요. 비유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막 핍박하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 그래서 이제 7절 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여 어때요? 군대를 보내 그 살해하는 자들 임금이 노하여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한 것처럼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구원의 초청, 복음의 초청, 혼인잔치의 초청을 하는데 이걸 거절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 예수 믿으라 한다고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이걸 심판하신다. 그리고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 이거는 뭐 유대인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안, 이거 오라 그러니까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 뒤로 계속 보겠어요. 같이 읽으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예, 계속 봐요.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네,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 복음을 초청을 하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이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거절하면 안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계속 봐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째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지금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임금이 나오죠.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 임금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이 있는데 이게 이건 종들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예, 전도자,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죠. 이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가서 오라고 초청을 해. 초청. 예, 초청을 해. 그러니까 이걸 거절한 거예요. 거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다시 다른 데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합니다. 초청. 뭐 저는 자나 뭐 어떤 그런 사람들 다 길거리 가서 초청해 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초청을 받아 가득 찼어요. 근데 잔치를 하려면, 혼잔치를 하려는데 임금이 딱 들어왔어.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다 거기에 혼잔치에 들어와서 혼인잔치를 즐기려면 반드시 뭐가 입어야 돼? 애복을 입어야 돼, 애복을.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 즐기러 왔는데 뭘 안 입었어요? 애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참석했는가? 아니, 너는 이 우리 종들한테 분명히 이 혼인잔치 참석하려면 네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애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너 들었을 건데 왜 애복을 너 안 입고 있느냐 하니까 할 말이 없죠. 유구무원. 그러니까 임금은 저놈의 결박에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자, 이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초청을 받아주고 왔어요. 그런데 뭐를 안 입었어? 애복. 애복을 입어야 돼 거기. 그럼 애복을 입으려면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임금이 예비해 준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혼인잔치에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열 교회에 왔어. 근데 교회 온 사람들은 지금 초청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왔다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해. 반드시 뭐를 입어야 돼요? 애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애복을 안 입으면 안 돼. 교회를 지금 길거리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다 온 거는 지금 교회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 같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왔어요. 근데 여기 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된 게 아니라 여기 반드시 뭐를 입어야 돼? 애복을 입어야 돼. 그럼 애복을 입으려면 어때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돼요? 벗어서? 벗어버리고 임금이 주는 옷을 입어야 되죠. 거기다 입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벗고 임금이 예배해놓은 그 혼잔치에 즐기려면 그 옷을 입어야 돼. 이게 뭐냐? 자기 옷을 벗으면 회개하고 옛생활을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여기 그러죠.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적다고. 왜? 아니 이걸 교회 온 사람 많은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교회만 왔지 회개를 안 해. 그걸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만큼 택함을 받은 사람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엄청 쉽게 지금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비유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구원의 초청에 응해가지고 와서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초청에 와서 반드시 우리가 뭘 했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아담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뭘 따먹지 마라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마귀 꼬임에 넘어가지고 뱀이 어떻게? 뱀이 거기가 에뱀 곧 용이라고도 마귀라고 요한계시록에 그 뱀이 뭐였어요? 마귀였죠. 용이고. 근데 이 사탄 마귀라는 놈한테 이걸 뱀이라고도 해. 예, 그다음에 용이라고도 하고. 이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죄라는 게 뭐냐면 불의, 불의한 것이 죄예요. 불신, 그 다음에 불순종,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불법, 이 네 가지가 이제 죄예요. 죄, 불의, 불신, 불순종, 불법, 이게 죄인데 원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돼요? 죄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이제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이거 설 수가 없죠. 부끄러운 게 드러나.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던 그들은 그때까지는 옷을 안 입었는데 그 창조된 인간은요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으니까 빛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딱 보는 것도 아니 조금 전까지 빛에 그걸로 가려가지고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벌거벗어 빛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머머머머 막 이래 깜짝 놀래요. 부끄러워서 그래가지고 아니 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무화과나무를 따가지고 막 치마를 막 했네. 근데 이거로 부끄러운 거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아담아 아담아 불러가지고 이제 왜 뭐 이렇게 했느냐고 이제 하시면서 결국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뭘 했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죠. 그래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으니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종교의 옷으로 자기 인간의 의로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기도 못 가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걸 부끄러움 가렸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우리를 부끄러운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거기 한번 3장 26절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그러니까 잘 우리가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복음의 초대에 응해서 구원의 초청에 응해서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기엔 첫 번째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돼.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려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어. 왜? 교회 오기는 오는데 뭘 안 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는데 애생활을 안 벗어버리고 교회 안 했어도 계속 애생활 그대로 생활해. 그러면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 아니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19장 8절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라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라 하셨다 했죠.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세마포옷을 입어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네 가지 옷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구원의 옷인데 이거는 뭐로 하냐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예요. 아까 예수로 옷 입는다 했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의로 예. 네. 주님의 의로.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옷이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능력의 옷.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그랬죠.
능력의 권능의 옷이라고 하는 이 이건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 받아서 그 다음에 뭐를 입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거.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 양 혼자한테 참석할 뭐를 입어야 돼? 세마포를 입어야 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더러운 세마포가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 우리가 결혼식 하려면 뭘 입습니까? 네. 웨딩 뭐를요? 드레스를 입어요. 웨딩 드레스. 그럼 우리도 지금 어린 양이 혼자지 참석하려면 예수님과 거기 참석하려면 뭐를 입어야 돼? 웨딩 드레스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된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 이거. 그러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마포가 있잖아요. 세마포가 속옷과 겉옷이 있어요. 속옷은 뭐냐? 이건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건 뭐예요? 옳은 뭐라겠어요? 행실. 옳은 행실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마포가 속옷 입고 겉옷 있는데 먼저는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옳은 행실로 우리가 거룩한,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가 있어. 여기 보면 어때? 그리스도의 그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데, 옳은 행실이 이게 세마포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근데, 옳은 행실,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불의하고 더럽고 그리고 이런 성화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지 못해요. 청함을 구원받았어도. 아니, 신랑이 와, 이제 처소를 준비해놓고 신부 데리러 갔는데 신부가 어떻게 돼? 더러운 거 막 냄새나는 그런 옷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신랑이 신부 데리러 갔다 그냥 가버려 집에. 응?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해놓고 우리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가지고 세마포 입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막 이상한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 너는 안 되겠다. 그냥 놔두고 가버려 주님이. 그 혼인잔치 참석 못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우리 몸과 마음,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복음성가를 보면 정결한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로 단장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한 복 있는, 처음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때요? 이 신앙의 정절,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위해 지금 어디에 가 계신다고요?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 뭘 하고 있어요? 처소를 예비하고 있죠.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데리러 와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겠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서 하늘나라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서 계속 많은 유혹이 있어.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쾌락, 물질,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거, 그리고 또 음녀. 예, 지금 여러분 어때? 요한계시록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음녀들이 나오고 큰 음녀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음녀, 큰 음녀는 어때? 예수님께 대한 뭐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고 지금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예, 음녀. 음녀가 있고 큰 음녀가 있다 이제. 그러면은 큰 음녀는 로마 가톨릭을 말하고 음녀들은 보통 이걸 뭐래? 개신교, 변질된 개신교, 타락한 개신교, 세속주의 개신교. 근데 우리가 여기 이것들은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세속적인 이런 그 교회지만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다 짬뽕되는 이런 거, 이것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어떻게 해요? 버린 것들이죠. 만약에 이런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속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 또 여러분 그런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지를 못해요. 그건 신앙의 정절을, 신랑 대신 예수님께 대한 정절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가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은 첫째가 뭐였어요? 초대할 때 거기에 응해야죠. 초대 이제 응해가지고 거기서 와서 자기의 뭐예요? 옷을 벗어버리고 뭐예요? 애복을 입어야 되죠. 그렇죠? 첫 번째,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애복을 입어요. 두 번째, 빛나고 깨끗한 뭐를 입어야 돼요?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세 번째 보니까 뭐예요? 신앙의 뭐를 지켜야 돼요? 정절을 지켜야 돼요. 이제 구원의 초청, 혼인잔치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초청. 그러면 초청을 받아서 여기 응답을 해서 교회 와야죠. 그리고 죄 짓던 일생활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옳은 행실하는 성도들이 이제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신앙의 정절을,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네. 네 번째, 성령이 뭐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기름. 자,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열 명의 처녀와 같다 하리니, 계속 보이.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져. 미련한 자는 등은 가졌어요. 근데 뭐를요? 기름이 없어. 기름이. 이 등이란 게 뭐예요?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걸 다 말해요. 교회 안에 등은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등에 뭐가 있어요? 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본질적인 게. 자, 근데 이제 보세요. 다 계속.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 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릇에 등,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겉모습만 있으면,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보겠어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매달세.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어요. 계속.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잠시 잠깐 오면 금방 오신다 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또 잠시 잠깐 오면 금방 오신다, 안 오시니까 영원히 안 오신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오십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아까 5절 봐봐요. 다시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 네. 뭐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네. 이제 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의 결혼식 말씀드렸잖아요. 신랑이 가서 딱 뭐 몇 월 며칠 날 지금같이 날짜 잡아놓고 언제 결혼합시다, 이게 아니야. 가서 그때는 어때요? 유대인의 결혼식을 했다는 거. 정혼을 딱 해놓고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와. 그래갖고 거기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지어요, 이제 집을. 그럼 그 집이 언제 될지 몰라. 다 되면은 빨리 되면 빨리, 늦게 되면 늦게. 그 이제 신부를 데려와. 근데 신부가 어떻게 돼요? 가만 보니까 다 기다려 지쳤어. 생각했던 건 늦게 왔던 거예요. 다 졸며 자. 근데 이제 6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마주는. 졸 이제 안 온가 보다 하고 있는데, 오늘 안 올라나오고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마주러 나오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해요. 이제 밤에 오니까 불을 켜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니까. 계속. 밀하는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니, 밀하는 자들이 보니까 어떻게 신랑을 맞으려는 등에다 불을 켜가지고 가는데 기름이 조금밖에 바닥에 없어가지고 이제 불이 다 꺼져가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 등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그릇에 가서 좀 나눠달라고 한 거예요. 그 계속 보겠어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런 거예요. 너희 나눠줘 우리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안 돼. 그러니까 너희 가서 방앗간에 가서 기름집에 가서 사갖고 와 그런 거예요. 자, 계속 보겠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준비하였던 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때 주님 오실 때는 준비 못해. 이게 예수님의 재림인데 신랑이 왔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재림했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근데 평상시에 성령의 충만함, 기름, 성령의 기름을 준비 안 해놓은 사람들이 주님이 금방 오신다 하니까 그때 막 성령의 기름 등불 준비하고 주님 만날 혼잔치에 못 들어가요. 모르니까 그러잖아. 신랑이 그들이 이제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준비했던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여기 뭐합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어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이제 막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온 세계가 주님이 초림할 때는 예수님 오신지 어쩐지 몇몇 사람밖에 몰랐어. 근데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오신다 했잖아요. 영광 가운데. 그리고 막 천사의 나팔 소리 우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이제 예수님 오신구나. 빨리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가야 돼. 그런데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예수님이 오셔버려. 그럼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어린 양이. 근데 문이 딱 닫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고 보세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을 막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사가지고 와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12절. 대답을 이르되 진실로 너희기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네.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 문이 딱 닫혀버렸어. 근데 그때 와서 막 두드리면 열어달라고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혼인잔치에 데려가기 위해서 데리러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가 항상 언제 오더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혼잔치에 못 들어가. 혼잔치.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가서 준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만합니까? 아니면 바닥나고 지금 달랑달랑합니까? 이게 떨어져 불이 꺼지려고 있으면 빨리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니 기름이 지금 성령의 기름이 바닥났는데 만약 이럴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 거 우리? 혼잔치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언제 졸며 잘지라도 항상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성령을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렸는데 그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 그 원어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언제 한번 성령 충만 받은 거로 끝나면 안 돼.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야 됩니다.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끝까지 뭐냐면 인내하면서 인내하면서 뭐냐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게 대환란 끝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때 그럼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막 얼마나 세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 사는 뭐가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러잖아요. 또 핍박도 있고 이런 것들 믿음을 못 지키고 시험 들어버려 유혹에 넘어가 또 그건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고 믿음 못 지켜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혼자 청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는 육룡 표받아라 적그리스도 우상 막 절하라 이런 거 안 하면 또 죽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그거 배반해버리고 배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어린 양이 혼자 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뭐를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이 혼자 채 참석하려면은 청함을 받은 그런 복 있는 사람, 어린 양이 혼자 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첫째, 구원의 초청, 복음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 나와서 자기 옛날에 그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다른 거 예수님 신랑 놔두고 다른 데 바람 피우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걸 더 주는 바 사랑함 성령의 기름 등불 충만하게 주며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0절까지 해서 다음 주에 이걸 하기가 그러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9장 10절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자인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누가 사도 요한이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영광과 경배를 누구에게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돼. 우상에게 여러분 목사나 장로에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광을 사람들에게 뭔가 이걸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제가 전에 말씀드려요. 만민중앙교회 꼭 이재룡 목사 내가 예전에 막 그 교회가 성장한다 해서 초창기 때 성장하는 교회 탐방을 할 때 딱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민중앙소식제라 거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꼭 당회장 목사님께 영광을 돈다 이렇게 해놨어요. 당회장 목사님께 영광을 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네, 지금 여기 뭐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거기 그 하나님의 저기 그 천사 사도에게 거기 아니 종에게 경배하려고 했더니 야 하지마 나도 너희 형제와 똑같은 그런 뭐야 나에게 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아멘. 네, 누가 여러분에게 아유 막 장로님 목사님 아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한 것도 아니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받을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지 이단들의 여러분 교주들 이단들의 창설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이 이단들의 교주들은 지네들이 다 받아. 그러죠? 이만희 그놈 보세요. 그 잠실 올림픽 그 경기장에서 할 때 몇만 명 거기 모아놓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백마 타고 김남희하고 그때 막 와가지고 막 왕관 쓰고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북을 치면서 막 하면 마스 게임 하면서 막 만왕의 왕이신 뭐 평화의 사도 막 누가 왔습니다 막 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 의장대 사일까지 하면서 이런 순이 문선명이 박태선이나 이런 JMS 정명석이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의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지네들이 다 받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 목사님들도 잘못하면 장로님들도 큰 교회 큰 목사
세상적으로 말할 때, 뭐, 우리가 뭐, 큰 목사, 작은 목사가 없죠. 세상적으로 볼 때 큰 교회, 큰 목사, 그 어떤 장로님들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이런 분들이 뭘 하고 나서, 아, 막, 뭐, 대단한 좀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영광을 잘못하면 목사, 장로가 받아.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일 날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그걸 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여러분 돌려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그 이제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 좀 그런 경우 있어요. 이 성령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뭐냐면 이제 지금 제가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하늘 어디에? 예, 보좌에 계시죠.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하늘 보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자, 성령님 어디 계세요? 예? 예, 지금 내 마음에 계세요? 이곳에? 이곳에. 그러면 우리가, 자, 뭐, 기도할 때 하는 아버지,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성령님께 도와달라 할 수 있죠. 근데, 성령,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님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기도가 여러분의 헷갈리는 그런 경우들이 제가 보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께 또는 주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성령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좋을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니 그렇게 이제 하면서 뭘 물어보고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내 마음속에 자정하 이렇게 할 때 있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 대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니 너무 친밀감 있게 성령이란 말이 파라크레토스라 해서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를 곁에서 돕는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저 위에 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대 그러지 않고 성령님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 보면은 아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될지 초점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고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친밀감 있게 할 때는 성령님께 이렇게 해야지 요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님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